근데 어디 아파? 지금? 괜찮아? 그 하고 나서? 되게 좀 불편해. 왜? 아니 속이 그냥 더부룩하고 불편해. 그 얘기했잖아. 뭐 가스를 채워라. 그냥 껴. 방구 껴. 가스 빼야 돼. 아니 그 방구처럼 아픈 게 아니야. 근데 얘기 들었지? 뇌가 좀 약간 안 좋다고 얘기 들었지? 나? 어. 아니 내 나이가.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지? 어? 스트레스. 아니야. 스트레스를. 왜 나를 내가. 나... 아니 1년 동안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됐다고? 아니야. 뭘 또 본인이야. 오빠가 0점. 나는 그럼 내가 스트레스 주는데 왜 아직도 나랑 있어? 어? 어? 좋으니까? 좋으니까? 스트레스 주면 안 되겠네? 어. 알았어, 노력할게. 스트레스 안 줄게. 우리 고양이들도 나 스트레스 주거든? 근데 좋으니까 같이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오빠 나한테 스트레스 줘서 주말마다 보러 가잖아. 이쁘니까. 그, 장희씨 안녕하세요. 치즈하고 부동 세트 제 준비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어, 냄새 봐. 어, 냄새 좋아. 맛있게 드세요. 네. 네. It's pretty good. It's like ceviche. 치즈 좋아하는데, 그치? 응. 나도 치즈 좋아하고, 자기도 치즈 좋아하고. 맛있다. 요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입맛은 잘 맞아. 빵에다 먹으면 맛있겠다. 응? 빵 좀 달라 그랬다. 빵 좀 달라 그랬다. 방구에서 이렇게 보고. 어머, 이. 이거 왜 아, 둘이 진짜 울어. 주마. 방광수 그러지. 아, 왜 울지 마, 둘이. 어떻게 여기서. 그러니까. 저 사실 그 친한 언니가 있는데. 사람들을 조금 알 수도 있어요. 예전에 KBS 공채 개그맨이셨고. 언니가 이제 저랑은 조금 인연이 좀 깊어요. 제가 그 한 몇 년 전에 그 이혼할 때쯤에 좀 힘들었을 때 네, 언니가 이제 그 한인축제 일 때문에 출장을 오게 됐는데 갑자기 그 옷걸이랑 마네킹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건너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옷 하는 사람이니까 마네킹도 많고 옷걸이도 많아서 그러면 피고 오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후하게 그냥 빌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1년에 한 번씩 미국 올 때 이제 저희 집에서 지내고 통화를 많이 했었던 언니라서 저도 만났어요. 작년에 초반에 우리 초반에 만났을 때 잠깐 놀러 왔거든요. 미국에 그때 만났었어. 그 미국 있을 때 몇 번 같이 저희 집에서도 재우고 재워줬어요. 재워, 네.